자, 반갑습니다. 저는 꿉TV의 꿉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걸 해볼 거냐면 여러분들 드론을 여러분들은 드론을 가지고 놀아보셨습니까? 이제 드론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조종기가 있고 그 다음에 드론이 있고 해가지고 이 조종기로 후 날려가지고 이제 가지고 노는 그런 장난감인데, 제가 오늘 들고 온 드론은 굉장히 조종기가 신기한 그런 녀석입니다. 바로 요 친구입니다. 짜잔! 모션 인식 미니 폴딩 드론입니다. 이 친구의 이제 주요 기능을 보시면은 모션 인식 컨트롤, 자동 고도 유지, 원버튼 이륙 착륙, 뭐 이런 주요 기능들이 있는데, 일단 신기하게도 이 친구는 조종기가 손목시계 모양입니다. 보시는 그대로 이 조종기를 이제 손목에다 찬 다음에 이제 손목 컨트롤로 이용해가지고 이 드론을 날리는 그런 장난감인 것 같아요. 아, 너무 신기해서 이 친구를 구입을 했고요. 오늘 이 친구 모션 인식 미니 폴딩 드론, 이 친구를 개봉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종하는 건지 여러분들께 낱낱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모션 인식 미니 폴딩 드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꼬고리 시원하게 개봉만 땅. 오, 멋있어 멋있어. 자, 조종기의 모습입니다. 와, 완전 신기하게 생겼어. 일단 여기 손목시계처럼 이렇게 찰 수 있게 멀컹멀컹한 재질로다가 시계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수많은 버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이렇게 막 조이스틱도 있고요. 이 버튼은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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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왔다. 이 위에도 버튼이 있네. 뭐 이렇게 눌러지는 게 많아. 여기도 버튼이 있고. 와, 이게 기능이 엄청 많은가 보네. 자, 그러니까 때려. 아, 드론 너무 미니미하다. 엄청 되게 쬐끄만 드론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날개를 펼쳐가지고 갖고 노는 거겠죠? 오, 이렇게 하니까 진짜 드론 같은데. 일단 색깔도 엄청나게 멋있고 가격! 이 드론이 이제 충전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충전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야? 설명서 없어? 설명서도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설명서를 보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조종기에다가 배터리를 장착해 줘야 되는데, 이 뒤쪽에다가 AAA 건전지 두 개를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본체 드론의 배터리 충전. 아, 이걸 충전을 해줘야 되는구나. 충전 시간은 약 60분. 60분 동안 제가 충전을 해줬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손목에 차는 거기 때문에 손목에다가 차주도록 하겠죠. 오! 멋있어 멋있어. 자, 손목에다 찬 다음에 여기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켜주시면은 오오오오 번쩍번쩍번쩍 됐어. 조종기에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이제 켜줍니다. 오오 드론 역시 무서워. 잠깐만, 설명서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 요 화살표 버튼이 이제 이거를 이제 조종을, 미세 조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살짝 들어보고. 됐다 됐다. 자, 올라간다. 그렇지, 올라가 올라가. 잠깐 어디가 됐다. 오, 됐다. 조금만 내려올까? 친구야, 조금만 내려올까? 내려와. 아, 어떡해. 아, 이제 알았다. 오케이. 요걸로 요 조이스틱으로 조종을 해야 되네요, 여러분들. 일단 띄우고. 오케이. 아! 이제 제대로 할 수 있어. 오케이. 잠깐. 이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어. 아,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알았기 때문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마스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약간 허접한 모습, 약간 미흡한 모습, 이런 드론이 무서운 모습,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설명서를 보고 정확하게 숙지를 했습니다. 이제 엄청난 키는 360도 덤블링 아주 스무스하게 해버리고 여러분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방향 맞춰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360도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케이. 자, 이제 날려줍니다. 오케이. 뛰었어요. 그렇지, 360도. 좋아. 여기서 360도 회전! 그렇지! 360도 회전! 그렇지!